안녕하세요.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. 오늘 3D 운전교실이 버전 28.9로 업데이트됐습니다. 어떤 게 업데이트됐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차에서 내려! 자, 너무 일찍 내렸다. 자, 가시다 보면은 오른쪽에 자, 건물이 하나 더 생겼죠. 자, 버스 정류장 뒤쪽으로 쇼핑몰이 생겼습니다. 자, 이름은 L몰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상가들이 위치해 있는 몰이 생겼죠. 짜자잔짠짠. 약간은 이렇게 입체적이죠? 2D 저렇게 그림만 붙여놓은 게 아니라 3D에다가 그림을 붙여놓은 거래가지고 완전 3D는 아니지만 그래도 입체적인 느낌을 줍니다. 자, 그리고 이 다음에는 이제 요거 다음에는 다음번 때는 요 건물 없애고 여기에다가 다른 건물을 추가할 거예요. 자, 요거. 자, 이쪽 편으로 벌써 입체 건물이 여러 개 들어왔죠. 자, 그리고 자동차. 주변에 다니는 NPC 탈 수 있는 거. 아, 저기 간다. 빨리 잡으러 가자. 가자! 카드를 넣어주세요. 예, 신호 받고 있네요. 자, 오른쪽에 보시면은 119 구급차 탈 수 있습니다. 짜자잔짠짠. 타자! 여러분은 이제 업데이트를 하시면 119 구급차를 운전하실 수가 있습니다. 아하! 뭐야? 우리 차 날라갔겠네. 내 차 어디 갔어? 오! 차 날라갔다. 경찰을 박으면은 내 차가 날라갑니다. 자, 119 구급차 디자인은 실제로 우리나라 구급차랑 똑같고요. 텍스처가 똑같죠. 야, 자, 그리고 어디 갔어? 이거 말고 또 구급차가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. 3D 운전교실의 그 119 지금 보시는 소방 구급차는 운전 시트에 두 대가 돌아다니고 있고요. 어디선가 두 대가 뭐야 저 차. 오. 자, 여기 보시면은 병원 구급차, 사설 구급차죠. 119. 요거 있습니다. 얘네 여기 신호 안 지키네. 이것들이. 자, 요거 구급차 바꿔 타는 거. 얘도 오! 아까 왼쪽에서 타지 않았나요? 저 왼쪽에서 탄 것 같은데요. 지금 이렇게 가다가 세워보겠습니다. 서! 내려! 그렇지, 왼쪽에서 탔죠. 자, 그러면 이렇게 병원에서 운영하는 사설 구급차를 타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많은 분들이 이 구급차 탈 수 있게 해달라고 댓글을 많이 달으셔가지고 구급차 먼저 작업했고요. 이제 운전 시티에 있는 다른 차들, 이런 솔라티라든지 뭐 여러가지 차들 하나씩 버스도 그렇고 쓰레기차도 그렇고 네,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하, 구급차 그리 흐트. 아하, 트레일러 운전할 수 있나요? 트레일러 지금 안되죠. 지금 트레일러는 지금 운전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되나 안되나 모르겠다. 자, 이게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앰뷸런스 구급차들이 뒤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은 길을 비켜줘야 됩니다.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. 네, 긴급한 환자들이 타고 있기 때문에 빨리 병원으로 모시고 가야 되니까는 여러분들 실제 나중에 운전하실 때 구급차를 만나면은 피해 주셔야 됩니다. 이렇게 길을 아셨죠? 네, 오늘도 3D 운전교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트레일러 이거 안 타지지 싶은데 제가 작업을 안 한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. 헷갈려. 타보자. 탈 수 있나? 안 타지지. 이것도 작업해야 되겠다. 안 타집니다. 이거 타면 탔다? 이거 타면 재밌을 것 같은데. 네, 여러분 감사합니다.